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가 한국의 대표 무기 중 하나인 K9 자주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던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의 특징 때문에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루마니아를 반하게 만든 K9 자주포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10월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155mm 자주포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를 토대로 궤도형 자주포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궤도형 자주포에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비롯해 독일의 PGH-2000과 터키의 T-155 프로트나 등이 있습니다. 바퀴형 자주포에는 영국의 아처, 독일의 ICH-155, 프랑스의 세자르 등이 있죠. 이 중 독일의 PGH-2000, ICH-155와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등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2023년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전쟁을 살펴보면 4개의 바퀴가 달린 장비보다는 궤도형 차량이 군사작전에서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질 발라세아누 루마니아 예비군 장교협회 회장은 디펜스 루마니아에 바퀴가 달린 무기는 궤도형에 비해 더 가벼워 운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역시 운반이 편리한 무기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는 궤도형 장비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며 기갑 여단뿐만 아니라 중보병 여단에도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도 디펜스 루마니아와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의 강점으로 모든 지형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바퀴 달린 자주포와 비교할 때 궤도형은 눈 덮인 들판, 산, 진흙길, 사막 등과 같은 모든 도로 조건과 어려운 지형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이동성은 오늘날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고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산과 평지, 강 등이 혼합된 지형을 가진 나라로 일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진흙탕이 존재해 이동성을 중점에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궤도형 장갑차를 사용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활동 지역과 가자 국경 지역에 M109A5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M109A5 자주포 역시 궤도형 자주포로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계속되는 침투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국 역시 구형 AS-90 자주포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116문 도입을 준비 중인데요. 지난해 3월 영국은 차륜형 자주포인 아처 14문을 임시로 도입한 상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이상 K 디펜스였습니다.